제주에선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6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업소 영업 제한까지 풀었습니다. 하지만 6개 유흥업소에서만 6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4차 대유행 양상이 나타나자 지난주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8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최근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13명 이상 발생하자 다시 3단계로 격상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선 다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고 일반 음식점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단축됐습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제주에선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20, 30대 확진자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로 제주를 찾는 방문객도 하루 4만 명 선에 이르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타 시도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열흘에서 보름 후 제주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집합 제한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9일 제주지방은 올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9일 오후 4시 제주 서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제주 북부의 낮 최고 기온이 33.2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고 고산 30.9도, 서귀포 30.1도로 제주 전역에서 찜통더위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21일까지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체감 기온이 33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제주 해역 수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 해역 수온이 27도에서 28도로 지난해보다 5도나 높게 관측되고 있다며 지난 15일 전남 해역에 발령된 고수온주의보가 조만간 제주 연안에도 발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상황실을 가동하고 양식장 고수온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해 8월 14일 제주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20일에는 경보가 발령돼 21일간 이어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